버스 위로 우주복을 입은 사람이 나오고 기차 안에는 사람이 날아다니는 판타지. 그런데 실화인 이야기. 음악에 저절로 손이 올라가는 영화. 스르륵 빠져볼까요? 영화 친구 김시선. 당대 최고의 록스타 마이크 앞에 기타 하나 들고 찾아온 빅터르 최. 윤기나는 머리카락에 눈빛 하나로 꿀꺽.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마치 아침 잠을 깨우는 엄마의 달콤한 목소리에 사람들은 하나 둘 모여들고, 이 순간 마이크 연인 나타샤가 빅토르를 바라보는 눈빛이 야릇. 니라 호냐 더리나나 오 끼 따다 따 따라라. 다시 한번 끼 따따라 따라라. 최고 록스타 마이크와 동료들에게 인정받은 빅토르 최는 위험한 음악을 구상하는데요. Вы всё время хотите с моими песнями что-то сделать. Может, попробуем их просто спеть? 1980년대 구소련은 서구 문물 유입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노래 자체에 자유와 자본이라는 두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그런 상황에 빅토르 최는 자유로운 생각을 음악으로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Это пока так, черновик. Сегодня утром набросал. 거기다가 빅토르 최 음악엔 삶이 담겨 있었죠. Мне Мишкины песни не нравятся. Это ничего, хорошая песня, жизненная. 그런 빅토르 최에게 자꾸 끌리는 나타샤. 이때 음악으로 치고 들어오는 마이크는 빅토르 최가 작곡한 8학년 소녀 마지막 키를 올릴 것을 제안하는데요. 자신만의 밴드를 만들기 위해 빅토르 최에게 당장 필요한 두 가지는 귀에 쏙 박힐 밴드명과 장비 살 돈. 물론 락 정신을 따르면 진정한 록커는 Настоящий рокер, он на дровах может такое соло сыграть, что улетишь. Меняешься? Нет. Сколько? 록커는 일탈이 필요한 버릇이죠. 록클럽 무대 책임자는 빅토르 체가 쓴 곡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вы меня поймите. Советский рок-музыкант должен искать в человеке свет, занимать активную социальную позицию. 이런 편견에 맞서는 빅토르 체. Распущенность половую. Так и запишем. Песни шуточные. Нет, не шуточные. Ведь 드디어 데뷔하는 날. 팀명은 가린과 쌍곡선. 촌스러운 복장의 무대 책임자는 밴드를 가볍게 소개해 버리는데요. 새로운 형식의 가사와 리듬에 숨죽이는 관객들. 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올해 가장 뜨거운 영화 한 편을 들고 왔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화 잡지로 평가받는 프랑스 영화 잡지 까이에 뒤 시네마 베스트 10에 올라간 영화이자 국내 영화 평론가 상당수가 베스트 10으로 뽑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영화 레토입니다. 레토는 우리말로 여름이라는 뜻인데요. 지금처럼 추운 계절의 여름이라니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레토는 정말 뜨거운 영화입니다. 여름이 오면 모든 생명이 갑자기 활발해지죠. 그래서일까요? 영화 레토 흑백 장면은 차가워 보이지만 음악이 흘러나오는 순간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하얀색 획이 영화를 뜨겁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한마디로 표현이 너무 재밌고 신나요. 분위기는 다르지만 오랫동안 사랑받은 원스, 라라랜드 다음을 이을 음악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키릴 세레브렌니코프 감독은 레토는 단순하고 바뀌지 않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며 완전한 변화 이전 마지막 여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전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키릴 세레브렌니코프 감독은 영화 촬영 중 러시아 경찰에 긴급 체포된 후 여전히 가태궁금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말이죠. 어쩌면 이 영화는 소련에서 러시아가 됐지만 여전히 추운 지금 감독이 꺼낸 새로운 여름에 대한 희망의 노래가 아닐까요? 올해의 음악 영화 레토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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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егодня session blend совета.